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소 20석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와 일치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주황색 점퍼를 입혀줬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씨앗이 표당할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갖다가 제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굵직한 선거를 치러낸 선거 전략가로 통합니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의 과반 석권을 이끌었고, 20대 땐 당적을 옮겨 민주당의 대역전극을 주도했습니다. 보수당으로 되돌아간 21대 총선에선 참패했다가 이듬해 재보선에선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파란색 점퍼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84살의 나이에 다시 주황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름에 걸맞게 개혁의 큰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과 달리 고정 지지층 없이 빈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제3지대에서 이른바 김종인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지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되도록 최소 2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했고, 대통령 중심의 통치구조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 복지, 사각지대 해결 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 양극화 현상 속에서 국민들로부터의 화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두 가지가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데, 이준석 대표도 경기 동탄 신도시와 대구 지역구 출마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